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북한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도전한 행위다. 이러면서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벌인 만큼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혹시 이거 네. 보시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있으실까요? 국민소통 수석이 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비서실장이 나서서 지금 시간대별로 이야기했다. 뭔가 연상되는 부분이 좀 있죠. 지난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시간대별 대통령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좀 의식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이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그다음에 누가 보고를 했고. 그런데 제가 귀에 들어온 건 이겁니다. 처음에 보고를 안보실장이 안 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해서 그 비서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보고하라 하고 그런 어떤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8시에 NSC가 열릴 때까지의 아주 세밀하게 그 과정들이 소개가 됐다, 그러니까 그이 보고가 됐다는 거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 천명한 게 아니냐 이런 의미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김전 의원님은 이제 전 국회에서 국방위 상임위에도 계셨으니까요. 오늘 문 대통령이 발언한 이 메시지.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메시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왔었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뭐 과도해졌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유화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가 가졌던 입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준수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하셨고 대화와 협력 이전에 일단 대한민국의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국민들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뒤에 그 비서실장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 저는 걸리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의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지만 합쳐지면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공개해버리면 발사 이후에 우리가 위기관리 센터에서 보고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지난 정부와의 관계들 때문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입장을 잘 표명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우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튼튼한 안보를 지키겠다.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체제 빠르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라는 그런 입장은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 시간 상황을 보여준 것은 아마 저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시간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차분하게 그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김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나친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되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개가 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안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그러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외교안보 사안도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계속될 때 국민들께 상당한 신뢰를 줄수 있을 거다. 국민들의 믿음을 살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그 됩니다. 윤영찬 수석의 짧은 브리핑 안에 이 대화라는 단어가 두 번이 언급됐습니다.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도발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대화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도 이 대화의 가능성을 아주 차단해 놓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대통령인 기간에는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있어서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브리핑을 연결하기 전에 통합
통합정부론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을 좀 끊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그 앞으로의 상황에 사실은 아주 저는 엄중하다고 봅니다. 인수위도 없이 사실상 준비할 수 없는 기간이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야당들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120석입니다. 그러면 300석 중에서 이 숫자로 국정을 추진하고 법안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 측과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외교안보 실장이라든가 다양한 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을 하고 네. 최소한도 야당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도 잘 알면서 야당에게도 어떤 발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새로 출범을 했을 때,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는 100일 그리고 1년이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와 더불어서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국정의 큰 틀을 사실은 다 완성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빠르게 야당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 정치인의 입각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책의 연대 그리고 다양한 야당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대화 창구를 만들어둠으로써 야당에 대한 일정한 배려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런 틀들을 통해서 협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만일의 경우 초반부터 인사청문회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부터 야당과의 갈등이 시작이 될 경우에는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고심하고 또 틀들을 만들어가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짧게 한마디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좀 이른 전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협치다 통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정당별로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짧게 20, 30초씩만 한번 전망하시면서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최신 이야기가 나오고 당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권을 이제 그 어느 쪽으로 가져가냐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국민들이 4.13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국민들이 투표한 어떤 상황을 보면 다당제를 원하고 있는 어떤 두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김준 의원님은 어떻게 향후에 사실 뭐 정당들의 합당이나 해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여러 설들은 있습니다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선거 패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의원들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0초 좀. 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현재 각 정당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바른정당도 사실은 큰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고요. 국민의당도 지도부가 다 사퇴해서 비대위 체제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당권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의원들의 동의도 있을 텐데 이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요체가 무엇인지 서로 간의 그런 정책 연대의 틀들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고요.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지지를 구하고 새로운 틀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은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내 미국 통으로 불리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여건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북미 간 비공식 채널인 방관 반민 대화를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여건이 되면 트럼프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관리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면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상황과 북한이 말하는 여건이 판이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렸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북한 모두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걸 반대하진 않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3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